저는 성북구에 사는 백경진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성북구가 청소년 무직의 사업과 함께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대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자연스럽게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고 또 인권이라는 그런 민영화의 성소수자로 불리우고 있는데 아직도 찬반이 많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 80%가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성북구에 동성애, 양성소, 좀 강하게 가면 동성애 양성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성애 양성소라고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뭐 가정관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아직 그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에 성이라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직에 상담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설치된 줄 알고 찬성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소수이지만 매우 소수이지만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바른 가정을 세우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했죠. 근데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가 누구인가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보고서 깊은 우려를 지금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북구청장과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감독이 성북구에 청소년 성소수자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성소수자의 옹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동성애 양성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편향적이게 가리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소가 설치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상담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뻔한 일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칠 것이고 또 그쪽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편향적인 사업이지요.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행동이고 성북구의 혈세 5,900만 원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지 한번 그 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적 있습니까? 2012년도 제가 잠깐 찾아봤었는데 보면 1위가 상담했던 내용 1위가 인터넷 게임과 과다 사용이었고 2위가 학업 진로 그리고 일탈 및 비행 그리고 대인관계 정신건강 가족 그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또 2013년도에 나왔던 그 순위를 보면 청소년들이 상담했던 그 순위를 보면 1위가 학업과 진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위해서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세운다는 거에 도저히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신에 정말 더 필요한 사업, 청소년들에게 정말 더 고민할 수 있고 더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에 더 세분화되어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과 시급성과 또 공공성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설마 내가 동성애자인가? 이런 식으로 말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한테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청소년이라 부모님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상담하기엔 이 친구가 사춘기일 수도 있고 많이 부끄럽겠죠. 엄마한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동성애자면 엄마한테 너무 부끄럽잖아요. 엄마나 아빠한테.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보려 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알면 만약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상담소에서는 만약에 이 친구한테 걱정 마세요. 당신은 그냥 동성애자가 아니라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고 그냥 단순히 우정을 나누고 싶은 것일 뿐 당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상담소에서는 그렇게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그냥 이제서라도 성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죠. 당신은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동성애자, 진짜 동성애자인 줄 알고 이제 큰 충격을 먹고 이제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성애자 상담소는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를 양성하고 후원해주는 그런 불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거의 대부분이 이 무지개 함께라는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무지개가 동성애를 대표하는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최할 때 드는 비용이 5,9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번 세금으로 낸 돈이 이런 사업에 돈이 들어간다는 자체에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지금 모래구장입니다. 운동할 때 친구들이 모래를 마시면서 운동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들여서 학교에 잔디구장을 까는 게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 SNS 다 보면은 너무 쉽게라도 동성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미화되는 드라마를 저희 가족이 만약에 보고 있을 때는 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 동성애 미화된 드라마를 보고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부모님도 그걸 이해하면서 드라마를 끄셨는데요. 너무 요즘에 많은 이렇게 미화되는 동성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고 이 무지개와 함께하는 사업을 반대하러 나왔습니다.